첫 글이 제주킬러님 버리기 아까운 저의 물건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이 뭐야 이거. 자 다음 거 콜라캔인데 리미티드 에디션을 첨가한 이런 거 수집 가치가 있다 그런 겁니다. 약 30여 년 전 제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30년 전 어? 아이고. 자 이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물건이죠.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굉장히 이쁜 액자에 개 준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절대 버릴 수 없는 물건. 이건 제가 중학생 때 교복인데 이 교복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답니다. 겨울이었다. 졸업식 날 다른 친구들은 다 근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만나기가 쉬웠지만 저는 혼자 멀리 있는 특성화고에 들어가서 만나기 어려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물 젖은 작별 인사를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 최고의 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교복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왜 다 슬픈 거지? 제가 어린 시절 처음으로 만든 레고입니다. 페라리 F40이네. F50인가? 딱 보니까 이제 클래식한 페라리의 향기가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운 물건 제 첫 폰입니다. 오 사이언 이거 뭐야 우리 세대인데? 어? 혹시 저랑 동년배신가? 어릴 때 처음으로 산 폰입니다. 그때는 기분 좋아서 친구들한테 자랑했던 게 기억나네요. 자 짱구 무드등 뭔가 진짜 감자 같은 모습. 자 LG G Pro 2 이게 거의 한 10년 된 건가요 이게? 더 이상 켜지지 않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근데 이거 배터리 같은 것만 교체하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옛날 폰들이 생각보다 엄청 튼튼한 거 아십니까? 자 그리고 아까운 물건 손편지인데 손편지가 아까운 물건. 자 여러분들 감성 충전하고 갑시다. 자 감성 잡았어요? 자 들어갈게요. 예유팬님 인생 처음으로 팬이자 방송인이신 분께 많은 과자와 손편지를 받았습니다. 손편지를 읽어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써주셨고 저에 대해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분께 정말 감사하게 되고 이 편지는 아마 제가 죽어서 바랄라를 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리고 아까운 물건은 세트님의 라면 먹방. 여기서 그걸 왜 갖고 있습니까? 아 뜨거. 지금 감동 다 살았는데 지금 라면 먹방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트롤로 바뀌잖아. 버릴 수 없는 물건 제 인생 두 번째 자동차입니다. 클래식카 투싼 바야흐로 약 18년 전 아버지께서 신차로 가져오신 자동차입니다. 약 27만km를 운행하면서 저희 가족들의 희노락을 같이 보낸 소중한 녀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 더 탈 수 있어요. 예비 좀비들. 아니 닉네임이 예비 좀비. 아니 차가 어? 이 뭐지? 뉴진스 포카 앨범. 아 고하로님 이거는 인정이죠. 버리기 아까운 미니 자동차들입니다. 아, 닉네임이 심지어 실비아요? 미니카 이렇게 하나하나 종류가 다 있고 각그랜저? 이거 그거네 다마스. 여러분들 근데 다마스가 원래 장난감으로 나와요 이게? 프라이드도 있고 디아님. 오 뭐야 와 이게 다 얼마야? 거의 한 16개 이상의 건담이 있고요. 직접 조립하신 것 같은데 이거 다 하면은 이제 굉장히 값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 이번엔 카부리님. 저희 아버지 차입니다. 나이도 지긋하시고 해서 편한 차 한 대 뽑아드렸는데 잘 타시다가 갑자기 안 타시길래 물어봤더니 차를 요즘 잘 안 타신다고. 싼 차도 아니기도 하고 버리긴 아까워 해서 올려봐요. 국산 프리미엄 세단 중에 최강자 에쿠스죠.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수집품이 이 정도는 돼야 이제 클래스가 있다 그런 겁니다. 어? 또봇? 이번에 공지글을 보고서 무엇을 올리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옛날에 제가 아꼈던 물건들을 모았던 또봇 비타민통이 생각났어요. 이게 원래는 비타민통이에요. 이걸 빼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구슬과 동전들을 넣어놓은 거죠. 학교에서 팔찌 만들기 할 때 빼돌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빼돌린 것으로 할머니께서 외국 가셨을 때 가지고 온 동전인데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대요. 우마무스매 한 권 통째로 책인 것 같아요. 경마를 좋아하는 저에겐 딱 좋은 물건입니다. 애니를 좋아하는 저에겐 중요하고 아끼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못 참지. 근데 저도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건다무다. 이것도 이제 건담의 향기가 나죠. 건담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이 친구는 MG 건담 X입니다. 겉보기엔 깔끔하죠? 정상 아니냐고요? 부품이 부러졌습니다. 이런 제작 버리기 아까운 여자친구들. 어? 이 사람 프라모델이랑 이제 피규어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금 좀 상쾌한 거로 바꿔 가만있어 봐. 아 여러분들 이런 거 환영이지. 보시면 이쪽에 에이스 아카리 신지 신지가 아니라 맞나? 누구는 고백하고 싶어 그분들 그 두 명 밑에 보시면은 조로 그리고 뒤쪽에 건담 퀄리티 상당히 좋아. 이것도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건담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 모습. 근데 저도 이제 돈이 좀 생기면은 집에다가 한 켠에 이런 거 마련해놓고 싶어요. 오 뭐야? 우와 퀄리티 뭐야? 프라모델 사서 조립 후 도색하였습니다. 직접 칠하신 거예요 이거? 이 투박한 느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막 스프레이로 뿌리는 건가 이거? 아니 이거 나도 탱크를 타고 싶은데 얼른 자원 입대해야겠는걸? 뭔 소리야? 자 우리 집 가보 1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모셨던 우표입니다. 우와 뭐야? 이거 합성 아니라 진짜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냥 대대로 계속 갖고 계시면은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아요. 아니 우표가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데?
진짜 그 옛날 감성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이분이 오늘 1등이다 진짜. 요즘 우표 안 쓰잖아요. 어? 그냥 뭐 인터넷 메일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우체국 가서 이게 뭐 대충 보내거나. 양캐님 감사합니다. 앙상블 스타즈 이건 뭐지? 팔프님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분이 과연 뭘 올렸는지 보도록 하겠. 역시 팔프님 제가 모은 굿즈들입니다. 아 이 정도는 돼야 어? 어디 가서 수집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 아니 멋있습니다. 군복이에요 군복. 이게 옛날에 개구리 군복이라고 해가지고 녹색 군복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회색 군복을 입죠. 진짜 방탄되는 방탄조끼와 우드랜드 군복? 어 이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어? 뭐지 이건? 우드랜드 팔각목? 야상? 야상 아 파카 3세대 우드랜드 파카. 이게 녹색은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6.25 때 썼던 그 와우. 그리고 탄입대 수통 나침판 케이스 철모 어디? 아니 집에 철모가 왜 있어?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이 휴전 국가잖아요? 뭐 전쟁은 안 나겠지만 만약에 전쟁 나면은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하고서 이거 바로 뒤집어 쓰고 나가는 거야. 야래 야래 드디어 전쟁이 시작된 거냐고? 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혹시 대전차 지뢰나 로켓런처는 없나요? 지뢰는 제작 고려 중? 어? 뭐야? 교통카드, 입장권,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용 열차 운전시, 엽서, 일회용 승차권, 열차, 승차권, 열차 번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별게 다 있는데 동대구부터 울산까지 가고 기차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여기 그 뭐야? 코인! 이것도 굉장히 수집 가치가 있다는 것들. 자 윤0103님 뭐야 이건 또 뭐야 아니 사과농장에 이분? 아니 뭐가 이렇게 많으셔? 어? 3GS부터 시작해서 4S, 5S, 6, 6S, 7, 8, X, 메인폰인 12 미니까지 수집한 아이폰들이요. 이 계절별로 다 사오라 다 따온 거예요. 여기다가 아이패드, 아이 그거 전부 다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갤럭시죠? 갤럭시 노트, 애니콜, LTE 삼성 이거 거의 무전기 아니야? LG 플립폰 스피드 011? 제가 어릴 때 쓰던 것보다 더 윗세대예요.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에어컨 리모컨 같은데 옛날에는 이거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거 있으면은 그 핸드폰 연주 같은 거 했어요. 막 베토벤 바르스 치고 이거 갖다가 막 캐논 변주곡 치고 그 세대 있습니까? 나 옛날에 이거 썼던 것 같은데? 에버 와 진짜 오랜만이다. 옛날엔 이거 썼어요. 이게 사이즈도 더 컸던가 이게? 2달러 4달러가 아니라 2달러 핸드폰이 얼마나 많으면 바구니에 보관을 하는 거야? 어? 좀 전에 봤던 그 사과농장 부분이랑 이제 같이 동업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폰, 스마트폰, MP3, 휴대폰 배터리. 아니, 아니 뭔 수집품이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상자에다가 자동차를 그냥 쌓아두고 계세요. 아니 더 많은데? 미니카, 전투기 이런 애들 이제 비싼 거죠. 글씨의 색깔인 애들 이런 거 글씨 색깔 특이한 거 사이버 드래곤, 데스티니 2호로. 어? 뭐야 이거? 핫휠에서 만드는 백투더퓨처 드로리안 타임머신입니다. GT5에서 디럭스라고 불리는 그 차 맞습니다. S8 플러스 350만원 주고 사서 소중합니다. 이건 못 참지. 자 언더보이님 소중한 물건 이벤트 들어갈게요. 이게 5원짜리고요 한국은행 5원짜리는 이렇게 거북선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스산토스의 실제 지도 GT5 로스산토스 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 GT5 CD랑 이렇게 지도가 있는 모습. 다음 거 삼성 배터리 통 들어가 볼게요. 삼성 배터리 통 오 이렇게 열 수 있는 모습. 지금은 배터리가 전부 다 일체형이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핸드폰 배터리를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배터리 사라지면 새 거로 바꾸고 옛날에 오히려 기술이 좋았어요. 자 그리고 각종 자동차 엠블럼 부산 국밥 일장님 이게 현대죠? 갖고 있어도 쓸데없고 버리게 낫건 그런 물건이라.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N9 스마트 오토 블루 하이브리드. 아 옛날 컴퓨터 드라이버야 이게? 마인크래프트 10프레임 겨우 나왔던 시대. 마크가 지금도 저세의 게임인데 옛날에는 10프레임이 겨우 나왔대요. 롤도 안 됐었고 그 탄에 아예 안 들어갔던? 그쵸? 근데 이게 뭐 옛날 거니까 그 뭐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가치가 있다. 이것도 이제 버리지 않고 소장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먼저 아까운 물건의 정의를 알아봐야 합니다. 아까운 물건이란 나에게 소중하여 계속 간직하고 싶은 물건이다. 먼저 우마무스메 여기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러브라이브 굿즈에 100만원 이상 썼다는 거죠. 후회는 없습니다. 갖고 싶은 걸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괜찮아 미안해 너무 가지고 싶어서 그만. 그러니까 지금 지갑이 누워있는 거예요. 종이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 제가 시험 끝나면 항상 공부했던 종이들로 종이별 줬습니다. 저기 있는 게 700개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어? 뭐야 이거? 미제 경찰차로 보이고 머슬카의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밑에 미니카 CJ 대한통운 이것도 이제 실제로 파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경찰 이거 그 타에 나오는 것을 알아요. 베네팩터 RE72 핸들링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쓸모없지만 버리기 아까운 발프님 발프님 지금 계십니까? 쓸모없지만 버리기 아까운 나
알겠습니다. 웃겼으니까 인정. 로잼님. 옛날. 그거. 아, 이니셜 D 후속작. 버리기 아까운 그림. 직접 그리신 거고요. 카르지님. 람보르기니죠? 이거는 그 페가시 조르소. 우리나라의 그 미드십 스포커. 자, 광기 넘치는 수축강의 소개합니다. 소년 성서. 신구약 성서 이야기. 가톨릭 청년 사냄. 무려 소년 성서란 책입니다. 1925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여 1960년에 마지막 개정판이 출판된 책이죠. 종이가 노란 거 보니까 확실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관리가 굉장히 잘 됐고요. 벌이 약간 묽은? 아니, 와리가리님? 보시면은, 어이구, 와리가리님 차 아니에요? 24년 된 작고 귀여운 1999년식 도요타 MR했습니다. 보시면 차 사이즈가 상당히 아담하고 귀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한 감성. 라이트가 굉장히 이쁘게 잘 티났어요. 심지어 우엔들이네요? 오, 진짜 우엔들이에요, 이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마감입니다.